네, 저는 뭐 어느새 이 나이가 됐지만 저는 아직도 영어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. With you, the sun is shining. 당시에 제가 변영주 감독님께 여쭤봤어요. 영화를 배우고 싶다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당시 거의 유일하게 영화 아카데미에서 마음 놓고 영화를 찍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. 네, 그렇게 알고 뭐 저한테는 사실은 영화 아카데미 말고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영화과를 간 게 아니니까 인문학을 전공하고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. 그런데 어쨌든 영화 아카데미가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유일하게 생각을 하고 하기로 했는데 정말 말씀드린 데 운이 좋게 붙었어요. 당시에 충무로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과 너무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. 있는 척하는 얘기 아니고 진짜로 좋은 분들 만나고 좋은 선배님들 만나서 영화에 대해서 정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던 건 정말 장점이고 우리 장편 과정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중에 감동적인 영화들이 있는데요. 크리틱 장편 크리틱이 끝나고서 특히 첫 편집 시사가 끝나고서 감동이 몰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이제 교수님들께서 뭐 1차 편집 끝나고 이렇게 감동을 받아본 건 뭐 어떤 영화 이후에 처음이야. 뭐 이런 식의 1차 편집이 갖고 있는 가장 그 순수한 그런 느낌, 첫 영화들의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자신을 믿으세요. 언젠가 이 지속적인 마라톤에 있어서 저는 뭐 어느새 이 나이가 됐지만 저는 아직도 영화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한참 이제 앞으로 나가실 일만 있잖아요.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귀감이 안 될지 모르지만 앞에 먼저 가신 분들의 좋은 점과 담고 싶은 점 그리고 또 담지 말아야 될 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타산지석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. 흔한 얘기죠? 한국영화 아카데미 파이팅!